일본 규슈 여행 3일째. 어머니와 상민 씨는 나가사키로 향합니다. 이번 일본 여행엔 팬클럽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휴가까지 내고 와준 27년 차 팬 미영 씨. 남자니까 어머니를 좀 이렇게 케어해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운영진끼리 얘기를 좀 했죠. 고맙죠. 내가 그 예술 꼬마 때부터 내가 영화 데뷔했을 때 꿈이랑 빙판연이었거든. 12살 꼬마 팬이 이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105m짜리 야외 조격탕. 해양온천수의 온도가 105도씨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 조격탕은 1년 365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온천입니다. 일본을 온천 때문에 올 만큼 온천을 좋아했던 어머니. 하나, 둘, 셋. 오케이. 상민 씨는 그런 어머니가 온천으로 유명한 이곳에 와서 발도 못 담그고 있는 게 마음 아픕니다. 그 사이 퉁퉁 부어버린 어머니의 발. 둘. 따뜻해? 좋아요? 행여 아들이 약해질까봐 보는 앞에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어머니. 어머니의 차가운 발등엔 환한 미소 뒤에 눈물을 감추었던 쓰디쓴 세월이 있습니다. 시원해. 며칠 동안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좀 피곤하셔갖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이 오른쪽 특히 팔과 발이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엄마 발 만져드리니까 뿌듯한 거죠. 뿌듯한 거지. 내 자신이 후회 아직 덜 후회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엄마랑 추억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만이 읽을 수 있는 아들의 마음.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겨납니다. 그날 오후 상민 씨가 혼자 있습니다. 앞에선 웃는 아들이지만 돌아서면 속으로 삭힐 일이 많습니다.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이제 떼를 쓰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러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자체가 되게 쌓이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엄마랑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엄마나 불쌍하지 않냐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러고 보시더니 우시더라고. 불쌍하다고. 같은 시각 미영 씨가 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십니다. 먼저 닦고. 응. 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 됐다. 화장실과 욕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에겐 차마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 미영 씨가 여행에 동행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이 녹차 성분이 있나 봐요. 녹차 온천이래요. 계속 나와요. 화장실이나 어디 좀 그런 거동이라도 엄마가 좀 이렇게 좀 빨빨빨 움직이시면 그게 제일 안타깝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바빠질 텐데 요즘 가정부 아줌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잖아요. 쪽에 대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왔었을 때 막 이런 아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주말마다 구할 아줌마들은 구해놨는데 또 일하다가 힘들다고 뭐 그만두든가 다른 아줌마들 구해야 되는데 촬영 도중에 와서 이 아줌마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실제로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문제로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파출부 이런 사무실에 전화해보기도. 그래도 영화배우 박상민이 그 영화 그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레드카펫 밟아서 영화 관계자들 만나서 해야 되는데 아 엄마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내팽개쳐놓고 내가 집에 부산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한테 좀 막 뭐라 그랬죠. 엄마도 성질 좀 참고 그러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뭐 내가 엄마하고 싸웠으면 내가 엄마 안 모실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간병은 배우인 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엄마한테 얘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엄마 정 안 되면 정말 고급 프라이빗한 그런 제 요양원에다가 나 모셔놓고 나 연애 활동 할 수밖에 없다고 엄마. 아 그렇게는 죽어도 싫대. 자기가 엄마 죽어버리겠대. 늘 씩씩해 보이던 아들이 남몰래 흘렸을 눈물.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행을 며칠 남기고 미영 씨한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일어나는 대로 빨리 가야겠구나. 아이고 안 됐다 야. 아유. 미영 씨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말로는 빨리 가봐야지 했지만 앞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항공권을 끊어놓은 미영 씨. 그러나 어머니에겐 모든 게 아직 비밀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도 아들 앞에선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어머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미영 씨가 귀국해야 하는 사정을 어머니가 아시면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다른 핑계를 대는 상민 씨. 내일 미영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엄마 모시고 그리고 이제 미영이는 가야 돼요. 1, 20분 내에 미영이는 출발을 하면 이제 엄마랑 나랑 이제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출근해야 한다니 붙잡을 순 없는 노릇. 어머니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가 엄마 모시고 이렇게 자면서 화장실 잠깐 소변 보러 가는 거나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샤워하고 그런 건 내가 좀 할 수가 없잖아 엄마. 샤워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고 양치질하고 세수 정도만. 사실 걱정되는 건 상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배웠니? 서울에서? 그동안 살갑게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미영 씨. 미영 씨 없이도 상민 씨와 어머니는 남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민 씨는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가는 길. 다리가 다시 말썽입니다. 아까부터 불안해하는 어머니. 상민 씨가 장난을 칩니다. 아니, 이거. 어머니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호탕하게 웃었지만 상민 씨도 속으론 불안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전통 양초를 만드는 공방.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묵납 일본 양초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화초들을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그림 양초로도 유명합니다. 이거 ここの 先의 부분을 로니촌으로 つけます.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걸로 찍어 보라고. 先의 方을 촌. 아, 오케이. 잘 녹는 밀랍을 틀에 붓고 단단하게 굳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가득 차게 되면 엄마 나 기억나요? 나 그 옛날 광에다가 촌농 불장난하다가 다 태워먹고 집 난리 날 뻔했던 거. 오. 기억 안 나요? 응. 잘못했으면 우리 집 폭발할 뻔했었던 거. 일로 와, 일로 와. 아! 부지하게 맞았다더라. 와. 여기 보니까 생각나네. 그래 때려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안 납니까? 아 진짜. 삼형제 중에 유난히 말썽을 많이 피웠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나는 개구장이었어, 말썽쟁이였어. 아, 좀 개구장. 그 한 끗 차이에요, 그게. 선생님한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 개구장이야 말썽쟁이야 되는 거지. 수미양가로 했잖아요. 맨날 양미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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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 하고 대충대충 딱 체육 하나만 수. 그래서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내한테 나도 찍히면 너희. 상민 씨가 양초에 그려넣을 화초 문양을 고릅니다. 근데 엄마 엄마 생일 그림은 굉장히 이쁜데 내 건 뭐 와이 취업스러운 이게 뭡니까? 난이 고야です. 고야. 고야. 야사이なんですけどね. 야사이. 어머니의 생일 나무를 그려넣는 상민 씨. 학창 시절 화가가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말썽쟁이 막내 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든 적극 밀어주었습니다. すごいすごい綺麗です。あの細い線が、お名前記念に。 오늘 날짜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엄마 생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 생일로? 아니. 오늘 날짜로? 아니. 내 생일? 어. 내 생일은 아무 상관없어. 이거 자체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1월 27일인데. 양초에 어머니의 생일을 적는 상민 씨.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평소엔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입니다. 1월 27일? 사랑하는 엄마의 아들. 엄마를 위해서. 아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머니. 어릴 땐 무던히도 속을 썩이던 말썽쟁이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그날 밤. 엄마 목욕 하는 거 좀. 아니, 내가 모셔다 드리고 갈 테니까. 어머니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놨네. 아들이 욕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 봐라. 그런데 문턱이 문제입니다. 올라, 야, 저 턱이 되게 높네. 급경사에 상민 씨도 어머니도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쉽지 않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왜? 아, 손잡이까지 빠지지. 와, 알았어. 아예. 다리도 꼬였구나. 아, 야, 손잡이까지 빠지. 오. 하나는 여기, 하나는 요거 차인데. 올라가는 건 올라가도 내려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야, 아. 이거 턱에 참.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 이게 안 닿지. 안 닿지. 미끄러지지. 아. 그래서 일단 손 놓고. 아니. 나 믿고 있어. 아. 와, 여기서 엄마 잠깐 앉아있고. 아이고. 오늘 상민 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에게 속사를 보여줄 수 없었던 어머니가 여자 스텝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인데 최대 신경 써드린다고 했는데도 샤워하시고 나오는 데까지 끝까지 침대 눕는 데까지 그걸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휴 너무 죄송하죠. 이른 아침 숙소 옆에 있는 온천탕을 찾은 상민 씨. 어머니에게 온천욕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제 사전답사를 하긴 했다는데 방 입구에 미처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소파입니다. 너, 어? 휠체어가 다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
노천탕까지 가려면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 상민 씨가 급히 다른 방들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가면서 야 이걸 나도 이거 어제 이걸 그렇게 못했네. 화장 안 했다. 이 방은 출입구 폭까지 좁아 더 문제입니다. 참 이거 어떡하나. 하는 수 없이 어제 답사했던 그 방을 쓰기로 한 상민 씨. 어머니는 여행 기간 내내 걷기 연습을 못한 채 휠체어만 타고 다녀서 걷는 게 겁이 납니다. 아기가 첫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아들을 의지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보는 어머니. 퉁퉁 부은 어머니의 다리가 꼬이지 않도록 발끝을 이렇게 서로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다리 자꾸 꼬일라 그런다. 그거 떨어지. 방에서 온천탕까지는 약 10m. 그러나 어머니에겐 백리 길만큼이나 아득합니다.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들. 내 엉덩이 내 무릎이 앉으라고. 내 무릎 앉았어요? 자, 무릎 좀. 이거 이분 채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괜찮아. 아들 앞이라 최선을 다해 걸은 어머니의 발. 아 이거 바지는 젖어도 되는 거야. 일부러 어차피 다 젖을 거야 엄마. 아이씨, 괜찮아 나 이거 금방 마르니까. 쉬고 있어 엄마.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나가는 아들의 어깨가 쓸쓸합니다. 우리 엄마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여자고 우리 엄마도 씩씩해. 막 또 오기가 나는 거예요. 더 물리치려고 더 열심히 빨리 시키고 더 빨리 이렇게 세워야겠다 빨리 엄마. 이제 더 늙기 전에 엄마.